보통 코리아타운이라고 그러면 크랜셔하고 알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워싱턴 블루버드에서 멜로즈 정도까지 그 범위 안에 있는 걸 코리아타운이라고 합니다. 그안 속에는 이제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리틀 방글라데시라는 곳이 새로 건립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그쪽에서 이 코리안타운 반을 방글라데시라고 칭해야 된다고 시에다가 상정해서 코리아타운에서 난리 법석을 떨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만표 이상의 어떤 투표를 해서 저희가 그대로 코리아타운이라는 곳을 명명을 지키게 됐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청소차가 있죠. 예.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하루아침에 코리아타운이 반쪽이 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통해서 한인회와 또 일부의 팀들이 발 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곳은 누구든지 상정을 할수 있고요.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결정이 나면 그때 정해지는데, 이 방글라, 리틀 방글라데시라는 그 조그만,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도시가 생겼죠. 그래서 시에다가 상정한 겁니다. 대부분 한인들은 이 코리아타운의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요. 별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타인종들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코리아타운은 이제는 지금은 이제 지역 자체가 금싸라기 땅이 됐고, 또 한류 여파를 인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도 되고, 한인들이 지금 오른쪽도 보시죠. 여기에도 지금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빌딩하고. 디벨롭을 시키려면 저는 밸류가 나와야 되는데, 그전에는 땅값에 비해서 밸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었고, 지금 보면 이제 한국 유명 의료, 그다음에 여기 최초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스파하고 골프장, 센츄리 스포츠 클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변에 좋은 고급스러운 데가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제 올림픽 가고요. 다시 이제 올림픽에서 저희가 웨스턴 쪽으로 가겠습니다. 저 보시면 오른쪽 왼쪽에 한국 간판 있죠? 선화장도 있고 가인도 있고 아이북 파크도 있고 한국은행도 있고 틈틈이 이제는 한국 업체들이 또 사업체들이 오픈을 하고요. 간판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카워시는 그냥 돈 주면 세차를 하는데 요새는 한 15불 정도 되고요. 절상기에. 그 다음에 뭐 팁은 한 5불 정도. 그래서 미국에서 세차는 이제 자기가 직접 셀프로 하는 세차가 있고요. 그것도 한
한 5불 정도 손이 됩니다. 3불에서 5불 정도 하고 자기가 직접 또 대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면 또한 7불, 8불 그 다음에 자기 품앗이를 팔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쌀부차라고 해서 기계가 밖에는 닦아줍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는 자기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10불 그리고 여기에 완전 차를 맡기면은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15불에다가 이제 팁 그래서 한 5불 주면 20불 요새는 저는 인건비가 올라서 한 제일 싼 게 한 25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사실은 왼쪽에 보면 저는 한국 간판 보이죠. 거의 배너 간판이 이제 골프를 빙자한 무슨 카지노예요. 카지노 무롱고 카지노 팜스프링 쪽에 가는 데인데 이제는 저게 카지노 리조트 골프를 이렇게 패키지로 엮어가지고 오른쪽도 카지노 한판 보이고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코리안 타운 갤러리라고 저기 한국 뭐 백화점 겸 그로소리 스토어 각종 하는 겁니다. 백화점은 아니고요. 조금 한국 몰보다 좀 큰 그런 규모입니다. 그 앞에 보이는 큰 건물이 저는 LA 다운타운이고요. 뱅크 오브 호프. 여기도 이제는 합병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은행을 그 바꿨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보시는 게 코리아타운. 코리안 한인회관. 한인회관. 예.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는 코리안 프라자. 이 코리안 프라자가 그냥 역사적으로 제일 좀 오래 현대식 건물로 오래됐는데 여기는 약간 백화점 같은 느낌을 줍니다. 고급 브랜드를 좀 갖다 놓고요. 여기가 이제 웨스턴 길이라고 중심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 이제 동서 사우나 뭐 각종 한국 브랜드들이 꽉 차 있죠. 아, 여기 에치마트가 들어가거든요. 에치마트가 로데오 갤러리가 이제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도 이제 한국 분들이 한가히 보이죠? 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이제 유명한 그 통닭집입니다. 여기 바베큐 통닭으로 해가지고 나무로 떼는데요. 원래는 여기 조그만 건물이 있었어요. 아주. 다가 작년인가 이게 새롭게 증축을 했고요. 뭐 맛은 뭐 괜찮습니다. 자주 애용은 안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한국 통닭을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른쪽 건물 있고 왼쪽은 옛날에 이게 클럽이었습니다. 클럽이었는데 허물고 이제는 벌써 몇 개월 사이에 이게 주택을 만들었네요. 예, 대단합니다.
그분 전 주로 건물 짓는 분들이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즐러의 스테이크하고 랍스터입니다. 25불 정도 금액이고요. 팁 빠지지만 30불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게 이제는 5온수로 주는데, 이제는 3불을 주면은 이제 8온수로 바꿔줍니다. 오른쪽 보니 랄프라는 큰 그로소리 스토어인데, 미전역에 프랜차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오른쪽에 보는 윌톤이라는 유명한 극장은 여기 아티스트들이 한번 여기서 공연을 하고 싶어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는 이렇게 뭐 한 1000명, 2000명 정도 서기래서 요번에 뭐 BTS가 파사디나에서 6만 명, 뭐 10만 명 들어가는데 안전을 위해서 6만 명 했다고 하는데, 그게도 가보시면 꼭대기에 경치는 좋은데 교통이 힘들어요. 빡빡하고요. 아마 이제는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해서 그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왼쪽도 이제 콘도고, 앞에 보이는 오른쪽도 한 7년 된 콘도입니다. 여기도 아주 멋있고요. 저희가 이제 윌쇼로 갑니다. 윌쇼로 가서 윌쇼도 이제 코리아 타운이죠. 아주 유명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는 라디오 코리아. 왼쪽이 이제는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건물, 자체 건물이었는데 이제 팔고 여기에 새로 입주를 했습니다. 쌍둥이 빌딩 같다고 그러는데. 이 코리아타운에서 이렇게 야외처럼 느껴지는 울창한 소나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라디오 코리아가 다양하게 이제 행사도 하고, 우선 월드컵이나 어버이날 때 이렇게 잔디를 잘 사용합니다. 왼쪽은 유대 회당이고요. 그 다음 옆에가 천주교 성당이고요. 또 저 앞에는 기독교, 장로교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이 일대를 교회나 성당, 종교 부지로 해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프리메이슨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신도가 있습니다. 이쪽 길이 종교전이죠. 왼쪽에 보시면 오아시스라는 교회인데, 옛날에 장로교였습니다. 큰. 근데 이제 건물을 이쪽에 레스를 줬는지 뭐 하여튼 지금 오아시스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이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빌딩은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에콧 빌딩입니다. 저기가 한 30층 되고, 바로 뒤가 이제 시원마켓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는 메트로 지하철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와더라도 이제 도시 같죠. 완전히 느낌이 코리아타운 중에서 도시 같은 느낌. 여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유명한 호텔이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몇 년간 이 부지를 못 썼는데 이거 결정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짓는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지가 엄청나게 크고요. 여기에 이제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은 장점은 뭐 학생들이 좋은데 단점은 저는 한국 비즈니스의 이제 술이나 이런 그 중고등학생이 유해한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비즈니스가 한국 사람이 많이 눈을 재발급이 안 된 상태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몰라요. 그냥 지나가면 그냥 건물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 부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이 이제 메트로인데 메트로 또 그 연립 아 콘도 같은 개념이죠. 개인들이 하고 리스트 주고. 지금 앞에 보이는 버스가 직행 버스입니다. 야. 직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스를 많이 쓰지 않고 중요한 데만 씁니다. 가격은 거의 똑같고요. 완행하고. 그 다음에 앞에 오른쪽에 보면 더 벌먼 아파트 겸 뭐 리스 주는 콘도 겸 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호텔도 이 안에 있습니다. 호텔도 안에 있고 동시다발로 있고 이제 주차장이 저기 6층까지 5층까지를 주차장으로 쓴다는 거가 신기한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죠. 보통 주차장 하면 지하실에 있거나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하고 일반 상가를 합니다. 지금 이 길은 이제 벌먼 길입니다. 벌먼. 저희 코리아타운에서 가장 큰 길이 이제 벌먼 하고 웨스턴 그 다음에 윌셔 하고 올림픽 이게 이제 코리아타운의 가장 큰 길입니다. 항상 여기 교통이 너무 막혀가지고요.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여기 LA 한인타운에 오는 거를 겁내고 있어요. 너무 무섭다고 하기도 하고 복잡하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한인타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뭐 견디면서 삽니다. 오렌지 카운티나 저기 그랜데일이나 뭐 그런 데 가면은 정말 미국 같죠. 미국 같다라는 얘기가 아 넓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뭐 복잡하지 않는 거를 미국 같다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도시고 여기는 다인종이 살고 이 코리안 타운에는 수많은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보기에는 이렇게 허름한 건물들이 있고 왼쪽에 보시는 주황 이 버스는 이제 완행입니다. 완행. 그래서 정거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 모르고 타면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쓰는 데가 많아서 오른쪽에 이제 토잉카가 크죠.
제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왜 안 가? 여기는 벌몬 쪽인데 이제 코리안 타운이라도 멕시칸들도 많고 건물들이 좀 낙후가 됐죠.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건물을 이렇게 봤는데도 더 이상 개발이 안 되고 건물 주인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별로. 왼쪽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군요. 지금 공사하고 있고 여기도 발목도 이제 서서히. 오른쪽에 어원 한국 식당들이 많고 한미뱅크가 있고 왼쪽에 영궁 중국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박대감 오른쪽에 이태리 안경. 배너가 보이죠? 배너가 한국말로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 이제 여기 다시 이제 올림픽 쪽으로. 여기 보면 이제 코리안 타운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아집 비슷하게 하나 이렇게 설립을 해놨네요. 그죠? 한남체인, 여기 큰 데입니다. 왼쪽에 이제 김스 전기가 이제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판매하는 아주 큰 곳입니다. 제일스은행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는 5년 사이에 이제는 조그만 지역적으로 국민학교, 중학교를 이렇게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국민학교 터를 잡아서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길이 이제 놀만디라는 길이고 여기도 이제 중심가인데 이쪽은 뭐 상가 가정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왼쪽에 신한은행이고요. 올림픽 지역도 상가를 보면 이렇게 좀 낙후가 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새롭게 콘도. 그래서 땅만 있으면 이제는 콘도나 아파트를 짓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오른쪽 왼쪽에 보면 빈 땅들이나 1층짜리 건물들이 차후에 이 업주가 건물을 땅을 사서 큰 뭐 빌딩을 짓 겁니다. 네. 앞에 보이는 것도 오른쪽도 국민학교고요.
얘기했던 올림픽 코리아타운 갤러리 올림픽 지점입니다. 제가 웨스턴, 윌셔, 펄먼 올림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리 한국 노인들이 있는 분이시죠? 버스 타고 다니기 좋고 걸어 다니기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근처로 많이 이렇게 이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통이 편리하고요. 뭐 다 있습니다 여기. 구태여 뭐 다른 데 갈 필요도 없고 또 직장이 여기 코리아타운에 계신 분들은 그냥 차 필요 없이. 그리고 코리아타운 안에는 이제 산불 태시라고 해서 요 인근 안에만 돌면은 3불 정도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팁 뭐 1불 2불 주면 5불 정도 선. 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기 거의 목자골목 다 있으니까 제가 뭐 어디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까 그 통닭집 그 지금 건축이 한창인 곳이 이제 옛날에 아시 마켓이라고 큰 그로소리 도매상이었는데 그거를 허물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이 옥스퍼드 호텔이고요. 이 건물상으로 보면은 뭐 아마 가장 큰 건물을 짓지 않을까. 땅도 규모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뭐 도움이 좋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여기는 이제 팔가입니다. 팔가고요. 그 중간 길이 이제 팔가, 육가, 삼가 정도가 또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기 오시면은 이 낙후된 건물들이나 간판을 보고 좀 한국의 시골 정도 있는 조그만 동네라고 착각을 하고 이제 우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큰 도시를 못 가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부분만 벗어나면은 이 LA가